저 오늘은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안녕. 저 머리 자르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 자르고 왔어. 안녕. 메뉴 돈가스랑 참치김밥이요. 이거 모다김밥이랑 모다김밥 참치랑 잠시만요. 돈가스 파인애플 넣지 않는 피자. 저는 파인애플을 넣지 않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네, 돈가스. 약간 연애혁명 그런 느낌의 머리인가? 일 가니까 응원해 줘. 일 조심히 갔다 오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다치지 말고 화이팅! 안녕. 여기 이렇게 밥이랑 김치 있어. 밥이랑 김치 있고 돈가스 그리고 좋아하는 참치김밥. 김밥. 오랜만이에요. 저 혼자 브이앱은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요? 저희 최근에 저희가 2주년 라이브도 하고, 2주년 공연도 하고. 내 이름을 맞이해. 아, 나 오늘 면도를 제가 안 해가지고. 오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나? 저는 지금 저본 집이에요. 지금 숙소가 아니고 저제 본가. 참치김밥. 점심 메뉴. 날이 추우니까 약간 국수? 칼국수? 저 이제, 잠시 이제 저 가족분 만날 일도 있고, 저 이제 앨범도 드려야 돼가지고, 가족분께. 그럼요. 맞다. 이거 돈가스. 저눈 내리는 건못 봤어요. 눈 내리고 그친 거는 봤는데. 전 지금 집 보코노 이에. 맛있다. 맛있다. 가족분, 아 이제 친척분들. 큰집 이제 갈 예정이라.
맛있다. 면을 안 좋아하신다고? 나이도 되게 추운데요. 돼지 김치찌개. 돈가스 맛배는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아, 좀 어려운데? 날이 추워서 돈가스가 보여서 맛이 있어서 어렵다. 그렇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예. 김치. 우리 집에 뭐 신기한 게 없나? 휴가는 아니고, 네. 이제 저도 그 시간 템이 나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보여드릴 건 없다. 여러분들 배, 아 뭐야, 식사하세요 얼른. 밥을 굶으면 안 돼. 나도 그 아까 떡볶이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했다가 학교가 아 뜨거워. 그 고민하다가 한 거라. 아 뜨거워. 오케이. 뜨거워. 우동 아니 우동 국물인가? 약간 그 따뜻한 국물? 약간 이제 가게 가면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우동 국물 맞나? 그러면. 이게 뭘 자꾸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뜨거워. 먹방 TV에 잘 어울려. 아유. 먹방 TV 할까? 아니, 먹방을 하기에는 잘 드시는 분이 많아서. 맛있다. 아니, 원래는 이제 한 배달을 시켜 먹을까 하는데,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그냥 포장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지몽? 그런가, 열지몽이었나? 맛있는데? 최신의 꿈?
최근엔 연예인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 배고파가지고. 그럼 콩나물 이렇게 무침도 있고 지금 렌즈 꼈어요. 매운데? 왜 이렇게 맵지? 콧물이 나온다고. 밖에 진짜 추워요. 진짜 바람이 너무 아파. 진짜 바람이 너무 아파. 기대되는 팀? 아, 나 그 명단을 까먹었네. 그 나오시는 분들 그 명단을 까먹었네. 추워. 진짜 추워. 진짜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진짜. 바람 너무 아파. 집에 당근이 있었는데 돈가스 소스 저는 그러면 아이콘 선배님 기대되는데. 왜냐면 나는 취향적이어. 그때랑 이제 지몬미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옛날에 노래방 가면 취향저격 지문미는 맨날 불렀던 것 같은데. 불러달라고. 가사를 까먹었다.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는 부르는데. 애교살 그 목소리 오오 나나다라다다다 다라다라다다 소스는 안 매워요. 예. 그래. 가사 안다. 가사 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올라 페루 올라 페루 올라 페루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살찐 것 같아. 내가 진짜 먹기만 한것 같아서 살찐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붙었어, 살이. 진짜 아마 데뷔 초반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얼굴살은 다를 겁니다. 여기 그냥 살이 붙었어. 난 지금이 좋은데. 먹을 때 입이 가는 타입인가? 음식에 가는 타입인가? 먹을 때 입이 가는 타입인가? 아. 입이 가는 타입인 것 같은데. 안 흘리려고, 이렇게. 벌크업이라고. 전 벌크업은 아니요. 전 벌크업은 아닙니다. 예. 그냥 어느 정도에, 딱그 정도만.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막 제가 뭐 홍보물은 아니지만 맛있어요 여기. 삐삐들 우리 팬분들도 식사하셔야 되는데. 두껍게 끼얹는 편 맞지 맞지 오버핏 오버핏 맞지 맞지 파란 머리 안 돼요. 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까만 머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좋지. 밥 시켰는데 너무 늦는다고. 이거 잠옷이에요. 이거 집에서 입는 잠옷이야. 가끔만 벗고 자고. 하얀. 마늘쨍 청국장 김밥. 이거 진짜, 이거 잠옷 진짜 편한데, 이거. 이거 세트잖아. 세트. 아, 진짜? 2살 정도 어려 보여. 고등학교 갈수 있나? 이 머리 형태면? 못 가나? 국민층 모르는데. 학창 시절 진짜 공부는 진짜 조금 하고 놀고 먹고 운동하고 끝이었는데. 이거 뭐지? 사람들이 나보고 응, 학창 시절엔 인기 많았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구했어요. 난 축구 잘 몰라. 축구를 잘 몰라서 내가. 뭐 가끔 친구들이랑 뭐 학교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주먹밥. 아니 그 뭐지? 내가 최근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공원에 농구를 할까 하려는데 이제 거기 나라에서 그 링을 뗐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그 링을 뗐더라고 못하게. 장한동 마법사. 장한동 마법사 노리지 말지. 지금 여러분 친구가 보고 있어요. 내 친구가 보고 있어. 진짜 붙어 있다고? 링이? 우리 동네 뗐던데. 피얼 지금 몇 시지? PM1 안 피곤합니다. 푹 잤어요, 진짜. 1시 PM 아 PM1 이거 첫끼 왜냐면 한 10시쯤에 미용실에 갔다 와서 최근에 언제더라? 요즘에는 이런 말하는 것도 좀 요즘에는 커피를 더 땡겨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Now I eating 돈까스 and 김밥. 할만한 디저트는 I don't know.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했던 거 보여줄랬는데 숙제 가져갔구나. 한국어도 못하지. 누가 영어 잘한대? 누가 영어 잘한다고 하십니까? 고맙네요. 아유. 영어 한 유치원생 정도 하지 않을까? 영어는 자랑은 아니다. 중국어 아 워시 영준
谢谢。fun，没关系，没关系。아 김치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 하이. 아, 서주 보고 싶은데, 갑자기. 약간, 그냥, 재미로. 서주 보러 가고 싶은데. 어디 잘 보는 데 없나요? 배고픈 것을 좋아한다고? 왜? 압구정? 바로 기가 막히는 곳을 알지. 어디지? 뭐야? 퍼스널 컬러 뭐야? 퍼스널 컬러 검사가 뭐야? 나 너무 멀면 안갈 겁니다. 너무 멀면 안갈 겁니다. 굴찜? 안 먹어봤는데, 굴찜을. 제가 굴찜 안 먹어봤어요. 사주 본적 있죠? 사주 당연히 본적 있지. 네, 먹었죠? 제철이지. 아, 맞지, 맞지. 여전히 제철이긴 해. 갑자기 알맹이가 씹혔지. 오케이. ASMR? 이거 근데 들려나, ASMR이? 안 들릴 것 같은데. 안녕. 굴 따위. 파이팅! 기타 파이팅! 기타 파이팅! 터키어, I don't know. 내 뒤엔 아무도 없어요.
내 뒤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집에 나 혼자야. 밥 먹어요, 밥. 지금 1시인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양갱 드실래요, 양갱? 혼자 있을 때뭐 해요, 원래? 혼자 있을 때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양갱을 까달라고? 난 배부른데? 까미 이걸 누가 먹어? 난 배부른데. 여기는 1시입니다, 1시. PM. 1. 아, 여기 타우린이 있어? 나 몰랐네. 그냥 타우린이, 이때가 타우린. 난 몰랐네. 안녕. 기아몽. 멕시코, 하이. 아니, 나 이거 까면 진짜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뭐 어떡하냐고. 나 죽고는 싶지. 수학 공부인데 졸려요. 수학 공부, 수학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나오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울면서 하게 되는데. 브이앱 원래는 이제 저 먹고 끌려고 하긴 했었어요. 약간 밥 먹는 거, 여러분들도 식사 시간인 것 같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소통하려고. 배부른데? 나한테 수학 문제야? 미안해요. 많이 까먹었어요. 점심 얼른 먹어. 멕시코. 할로우. 아니, 그 뭐지? 내가 최근에 연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연어 먹을 사람 있냐? 이렇게 새로 생긴 연어 집이 있는 것 같다. 먹을 사람 있냐? 물었는데 아무도 답장 안 하대. 딱한명 답장했다. 사주냐? 이거. 그래서 바로 무시했지. 연어 좋지. 연어 사시미. 태환 형이 그랬나? 성국이 그랬나? 자기 연어, 자기는 연어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태환 형이 했던 것 같은데. 안녕, love you. 아, 저손 작아요. 나 진짜 손이 작아. 진짜 손 작아요. 근데 진짜 손이 작아. 내 방에 무슨 책으로, 무슨 색으로? 오빠, 난 슬프다. 좋아하는 노래 부를 수 있니? 아니야. 얼굴이랑 성격이 비슷할걸? 근데 진짜 스페인어, I don't know. 스페인 방 파랑색, 파랑색, 흰색과 파랑 방 룸, your room color blue and white. 노래 추천. 요즘 내가 그거 듣잖아. 그거 들어요. 그 이승기 선배님이 잘할게 라는 노래를 듣고 있어요. 진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아. 냉장고? 뭐 없는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스프라이트,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죄송합니다. 광고 보셨나? 이 광고 아세요, 혹시? 이거 광고 모르시나? 광고 영어로 뭐였지? 한국은 추워요. So cold, so cold. 머리를 만져주세요. 광고주님 여기. 그래. 광고주분들. 광고주분들.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스프라이트. 오케이. 여러분들 유튜브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 광고가 핫한 거 같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야? 망고. 메로나는 그 광고 없나? 후식, 맞습니다. 후식. 하트. 하트 이렇게. 외로나 광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어디야? 나집 가는 중. 올때 외로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과일? 저는 블루베리 좋아합니다. 블루베리 좋아. 아, 네, 이거 지금 잘못이요. 다 잘못 알아보시네. 케첩을 달라고? 케첩을 해? 우리 집 이거 있는데 조그만 거 케첩 있는데, 조그만 거 있는데. 오뚜기 조그만 케첩 있는데. 콜라 대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제가 요즘엔 탄산을 안 먹어요. 일부러 탄산을 잘안 먹고. 지금 혼자 있어요. 얼렁. 피자? 피자 얼려놓은 거였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스 피자입니다. 아이스 피자. 아, 학원이구나. 일부러 끊었어요. 일부러 탄산은 지금 끊었고. 일부러 탄산은 끊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햄버거나 피자 먹을 때 일부러 탄산 안 먹고 이은 음료 마시거나 이제 그냥 물 마시고 그래요.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약간 피부? 건강상 집에 보면 이거 콜라도 있고 스프라이트 있고. 이거 이것도 있고. 이거 복숭아도 있고 많이 있어. 근데 이렇게 탄산은 안 먹고 있어요. 먹으면 피부에 뭐 나는 것 같아서. 9시까지 학원이라고? 뭐야?
안녕. 무슨 9시까지 학원 있어? 아침부터. 코카콜라, not 펩시. 코카콜라 또는 스프라이트? 저는 스프라이트. 니하오. 맞나? 아, 저는 근데 코카콜라보다 펩시를 좋아합니다. 하고 뺑뺑 이러는 거지. 힘드네, 고생하네. 아이스크림? 저리곤, 고니치와. 인도네시아에. 펩시가 왜요? 펩시가 문제가 있나? 강경코가. 강경코가가 뭐야? 멕시코 하이, 브라질 하이. 안녕. 아, 딸기도 좋아합니다. 네. 안녕. 아, 편의점에서 점심? 편의점에서 점심. 아, 편의점에서 먹기는 아무리 편의점 음식이 잘 나와도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편의점도 은근. 차라리 진짜 동네 김밥집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요? 미얀마, 안녕. 헬로. 스파이시 푸드, I like 스파이시 푸드. Here, 1, PM, 1. 그치, 동네 김밥에, 돈가스. 만원 나왔어, 만원. 실비김치는 안 먹어봤는데? 실비김치 뭐니? 나 처음 들어보는데? 안녕. 흰색 또는 검정? 검정. 스페인어를 할줄 몰라요. 스페인어 뭐가 있지? 할라, 할라. 아, 편의점 김밥 먹고 마음이 아프네. 내가 할 얘기는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다. 패딩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씨는 무조건 입어야 돼요. Amazing. 아니, 내가 나도 편의점에서 먹어봤으니까 얼마나 고독한데.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할게는 연습을 안 해봤는데.
아, 듣기만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아, 근데 나도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한 거야, 이거. 아이돌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럼요, 계기가 있죠. 계기하면 뭐 안녕.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아이돌 이제 선배님을 보고 이제 그분처럼 돼야겠다 싶어서 바로 도전을 했죠. 새학기 꿀팁 알려줘요. 새학기 대면인가 비대면인가 뭐 모르겠네. 디아모. 새학기 꿀팁. 일단 딱 반에 들어가서, 방에 딱 들어가서 맨 뒷자리 앉으면 안 돼. 맨 뒷자리 가면 안 되고 한 뒤에서 한세 번째 줄 앉고. 뒤에서 한세 번째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일단 수업은 일단 열심히 들어. 약간 나는 그래도 할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맨 뒷자리 안 돼요. 맨 뒷자리 안 돼. 뒤에서 세 번째야 돼, 무조건. 뒤에서 세 번째 가가지고 이제 처음엔 뻔뻔해도 돼. 만약에 아는 친구가 있다, 아는 친구가 있으면 웃으면서 서로 막 장난치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막 웃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아, 이 친구는 친화력이 좋구나. 아, 새학기에 그랬어요? 책상 차고 이 학기장에 누가 이랬어요? 난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뻔뻔하게 얼굴에 잡혀지고 아는 친구 있으면 같이 말하고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 얘는 좀 이렇게 사교성이 좋구나 이렇게 딱 느낀다. 지금 한국은 한시입니다. 친하려. 아니 없으면 친구랑 사귈래. 없어서 친구랑 사귈래. 그것도 이제 뻔뻔하게 아이시테르요. 뻔뻔하게 이것도 친구 사귈 때도 뻔뻔하게. 그렇지 뭐야. 그렇지 보여주기식이지 맞지. 근데 저는 뭐야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했던 애들이 같이 같은 반에 딱 돼가지고 뭐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랑 떠들고 놀다 보니까 일진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아치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 순둥순둥 했지. 뻔뻔하게.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 말은 잘 듣고 졸릴 때는 자고 그래야지 인간미가 있지. 사랑합니다. 무조건 뒤에서 세 번째. 이거 진짜 앉으면 다 해결됩니다. 뒤에서 세 번째. 그거는 이제 다 해결돼요. 나만 믿어. 너는 뭐몇 반이었니? 아니면 안녕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화장실 같이 갈래? 여성분들 이러지 않나? 여학생들은 화장실 같이 갈래 이러지 않나? 아니 말고요. 안녕. 지수 세 번째. 오케이. 아, 비대면이어가지고 친구가 없다고? 아.
만약에 대면하게 되면 무조건 세 번째. 안녕. 소주 또는 맥주, 소주. 집에 있길래, 집에 있길래. 나안 마셨어요. 집에 있길래. 어쨌든, 안녕. 최애 간식? 내가, 최애 간식? 제가 군것질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이거 내 거는, 아니, 소주 좀 물어보시길래, 보여주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제거 아니에요. 제거 아니다. 애교? 뭐, 애교가 없는데. 저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알겠죠? 새학기 T1? 네, 여기까지. 또뭐 궁금한 팁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히사시부리. 칠레. 친누나 부르는 것처럼 나도 불러줘. 나는 근데 우리 누나한테 나는 난 우리 친누나한테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막 하는데 이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가끔 이렇게 있으면 누나가 내가 누나 부를 일 있으면 누나는 나한테 요뭐 귀여마 이렇게 부르고 나는 누나한테 이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면 가끔 내가 자기야 뭐 있어 막 로션 있어 막 이렇게 하시고 전 그래요. 누나랑 친누나랑 불러달라고.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했죠. 이쁘나? 막 이렇게. 사이가 좋죠. 그래요? 저 나이 차이가 5살. 5살 차이인데. 5살 차이인데. 난 근데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러긴 해요. 내가 친구들한테도 여보야, 자기야 이렇게 하긴 해. 친구들한테도. 내 친구들도 나한테 그렇게 부르고. 여행은 난 부산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런가? 아니야. 근데 나도 원래는 누나야 누나 했다가 나도 크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진짜 한 22살 이후로인가? 한살 이후로 나도 누나랑 그렇게 20살 원래는 처음에는 약간 나도 누나를 미워한 적 있는데 크면서 서로 말이 통하니까 친해지던데 디아모 친구한테도 자기가 여보 하지 않나요? 친구랑도 동성 친구끼리 왜 동성 친구끼리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 우린 다 그렇게 하는데. 영국, 런던도 가고 싶어요, 런던. 영국의 런던. 삼천자기. 우리 가족들? 아니야,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크면 이제 크면서 바뀐다니까? 크면서 바뀌어요. 그래요? 그래, 그런 친구 있나? 이거 친구 이게. 아, 그래요? 내 사랑이래요? 내 사랑. 나내 사랑이라고는 안 했는데. 진짜. 난 가끔 우리 멤버 형한테도 그런다. 가끔 멤버 형들한테도 자기야 이렇게 한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이승기 선배님의 잘할게.
비지엣 방문하고 싶은 나라 비지엣. 그런 반응? 아니 뭐 친구들도 다 받아주고 형들도 막 받아주고 그래요. 예, 친구들 아 형들도 우리한테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도. 내 친구 나한테 자기야 자기야 그래가지고 생긴 남친이요. 아 우리는 뭐내 친구들은 뭐 애인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친이 그내 친구 여친이 앞에 있어도 나는 그한테 이제 자기가 여보 이렇게 하는데 전 그래요. 오, 방탄소년단 선배님으로 자기는 혜성이 형 태연 아니 혜성이 형도 그렇게 해. 아, 나 그건 좀 이래. 아, 왜냐면 이게 다 친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다. 아이고, 밥다 먹고 학원 가서 힘내고. 오늘의 TMI. 아, 오늘 TMI라는 게 있나? 그 미용실에서 원장님께서 나 여기 옆에 머리 이렇게 눌러주셨는데 여기를 그 다운펌 해줬어요. 다운펌 공짜로. 공짜로 다운펌 해줬어. 내일은 아 tomorrow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Judy. 5초 동안 데이트도 못하는데 오빠를 말해야 될까요? 눈이요? 한국인데 나왔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느느느느들어요 엉엉엉 실컷 아닙니다 뭐한게 없는데 슬슬 시그니처 하트? 시그니처 하트가 뭐가 있을까? 시그니처 하트가 뭐가 있을까? 좋아하는 일본 음식? 일본에 약간 일본에 있는 음료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비야 그치? 너무 아 너무 대놓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아, 밥을 먹고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You hungry? 미안합니다. 살에, 목에 살이가 있는 거라. 예. 너무 아저씨같이 그랬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기침한 건 괜찮은데 예, 여기 이제 기억 리얼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가리가 하니까 가리 아니고 살입니다 네 1시간 됐네 패트 인생 말 요즘 보는 드라마와 주인공 요즘 드라마 오, 요즘 보는 드라마와 주인공 제가 당했네요 무슨 드라마지? 오케이 갑자기 탄산 땡기는데 아 마시면 안 돼. 아, 나 발렌타인이라고 나 친누나한테 선물 받았어요.
get 오케이 나 친누나가 이제 발렌타인이라고 이거 줬어요. 와인요? 이곳이 네 받았어. 브레제안토 키포토. 뭐 이거 스킨? 이제 로션인데 약간 스킨처럼. 내 남자친구가 있냐고요? 누나, 오네상, 오니상, 오네상. 기브미 포 발렌타인 프레젠트. 발라줘 찹찹. 이거 해가지고 향도 좋아, 향이 좋아. 이제 올리브영 들어가면 이제 나올 법한 향수 그 향이야. 내 이따 생각해 가지고. 혹시 보니까 두피에도 이렇게. 오케이. 아, 나 이빨이 껴가지고 내가 이분 못 벌리겠어요. 예, 이빨이 밥 먹고 나서 내가 꼈을까봐 이분 못 벌리겠고. 나의 누나. 냄새 좋아요. 냄새 진짜 올리브영 냄새 난다니까? 올리브영 냄새 모르시다. 아, 이거 썼었나? 이거 해가지고. 이거 썼었나? 오케이.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받았습니다. 오! 흘렀어. 으흠. 아, 이렇게. 미안하다. Please say 아직 뭐야? 못 읽겠어. 응, 보크노 오네상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주는 날이죠. 네, 댓글 보면 일어나. 오케이. 일어났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번 더도 시샷 하니까 난 침대 없이 그냥 이불만 깔고 자요. 나 집에서는 그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좀밥 먹고 이렇게 방송한 거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저도 소화시킬 겸 이제 저도 가족분을 뵈러 가야 돼서 미안합니다. 이제 저도 좀 씻었다가 이렇게 가족분을 뵈러 가야 돼서. 안녕, 혜성이 형곧 하지 않을까? 혜성이 형 작업실에서. 오랜만에 솔로로 브이앱을 했고, 네. 지금 쌩얼이어서 할지 말지 고민했다가 하긴 했지만,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Thank you so much. See you later. 아, 충전한 것 같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안녕! 저는 이면 저도 이제 가족, 친척분들 뵈러 가봐야 됩니다. 안녕! Capture time은 뭐 어떻게 하지? 안녕, 저 올게요. 안녕. 바이바이, 씨유. 뿅!